여러분들이 보면 굉장히 깜짝 놀랄 분을 만나러 갑니다. 거제도로요. 그러면 중간중간 브이로그 속을 탐구해 보시죠. 이렇게 찍으니까 되게 다큐멘터리 같다. 이걸로. 저희 지금 인삼랜드 왔습니다. 집에서 사온 떡볶이. 형들이랑 먹을 겁니다.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부산입니다. 거제도를 가서 재현이 촬영장을 가려고 했었는데요. 저기 뭐냐, 내가 빵 사온 것도 주려고 그랬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현장 상태가 좋지 않아서 촬영을 일찍 마친다고 하더라고요. 응원도 하고 촬영도 보고 다음에 이제 부산으로 원래 그 다음에 오려고 했었는데요. 아쉽게도 거제도를 가는 길에서 급하게 연락을 받고 이제 차를 돌려서 부산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부산 호텔이고요. 지금 시간은 11시 24분입니다. 아, 출발할 때가 5시 반인가 그랬죠? 아, 너무 힘들다. 대신에 갑자기 여기 혼자 오게 되니까 생각이 든 건데, 옛날에 재현이가 호텔에서 자기만의 하루 보냈던 것처럼 제가 호텔 오면은 뭐부터 하고 어떻게 하는지 한번 해보고 싶네요. 그럼 가시죠. 우선은 저는 호텔에 오면은 슬리퍼가 있는지 먼저 보는 것 같습니다. 슬리퍼가 있네요. 완전 행운. 신발을 일단 걸어 신고. 아, 너무 시원. 옷을 정리합니다. 방켤레만 갖고 올걸. 원래는 재현이까지 만나면은 3박 4일 여행이라 저는 신발을 워낙 좋아해서. 그리고 이제 옷을 걸을 겁니다. 이걸 갖고 올까 말까 엄청 고민 많이 했는데요. 너무 깔끔 떠는 사람 같을까봐 고민 많이 했는데 이거 갖고 왔습니다. 이걸 하면 기분이 좋거든. 그냥 그렇다구요. 이게 주연이 주려고 진짜 빵 많이 샀거든요. 거기 스태프분들이랑. 아쉽다. 아, 씻고 왔습니다. 팩해야겠다. 팩을 갖고 왔죠 또.
태용이의 브이로그. 어색하구만. 태용이의 브이로그 1일차 여기서 끝낼게요. 자야 될 것 같아. 지금 시간은 11시입니다. 이제 준비하고 나가볼게요. 대우탕 먹으러 왔습니다. 그냥 드시는 게 좀 맛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만져봐도 돼? 어, 얘 왜 이렇게 귀여워? 헐, 아 저기도 있네. 네가 쟤를 돌봐주는구나. 손! 오! 오! 깜짝이야, 타이밍이 맞았어. 아, 타이밍이 맞았던 건가? 손! 아, 안 하네. 갈게. 저희는 조용히와 스태프분들 줄 스타벅스를 찾고 있습니다. 스타벅스로 가오가오 끼끼. 아, 다 온 거예요? 와우. 손지우야 이름? 어, 어떠해? 할만 하십니까? 나이 안 맞는 교복도 입어보고. 좋아요. 멋있어. 아니 지금. 고마워요. 와줘서. 카메라에 나오는 모습이 괜찮은데? 안녕하세요. 제가 감사해요. NCT 태용님께서. 다른 커피도 아니고 스타벅스를 사오셨네요. 야, 스타벅스 하려고 저희 부산역까지 갔다 왔음. 역시 태용이 형 좋다. 괜찮지? 응. 됐어요? 고생했어. 잘 가 이제. 네 하는 거 보고 가야지. 나 신경 쓰지 말고 해. 난 스텝처럼 보고 있을게. 아니야. 이렇게 숨 많이 가는 스텝은 없어. 어? 어, 진짜. 내가 나중에 갈게. 형 드라마 데뷔하면. 드라마 다르겠네. 갈게. 잘 먹고 있습니다. 아, 괜찮으세요? 엄청 맛있어요. 네, 아, 저희 조용히 잘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현 위치. 하늘눈 전망대. 힘들어. 와, 엄청 멀리 왔어요. 아까 저기 보이는 데가 원래 있었던 데인데 금방 왔네. 띵. 오늘은 여기서 잘 거예요. 멤버 촬영장에 가니까 조영이가 엄청 어색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그래서 너무 귀여웠어. 너무 귀여웠습니다. 아, 지금 할 거 하나 있다. 할 일이 오늘 두 개 더 남았어. 이 신발끈 좀 다시 묶어야겠어. 아, 발이 너무 발바닥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아프지 했는데 이게 신발끈을 잘못 묶어놔서 아픈 것 같아요. 발 편하게 하려고 이 고무줄로 바꿨거든요. 근데도 발바닥이 아프더라고. 이제 내일 도영이랑 만나서 아침밥을 먹고 서울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밥 시켰는데요. 뭐 시켰냐면은 원래 고르고
원래 항상 고르곤졸라 피자를 좋아해가지고 고르곤졸라 피자를 항상 시키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 피자가 시간이 넘어서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냥 먹을 수 있는 거 시켰습니다. 보통 신발끈 매는 거 다 엄청 귀찮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뭔가 신발끈 매는 거 되게 좋아해요. 뭔가 이거 하고 있으면은 잡생각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신발끈 제가 다 매줄게요. 갖고 오세요. 이게 진짜 중요한 팁인데 신발끈을 예쁘게 묶어놓으면 밟았다. 아까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냐면은 이게 신발끈을 예쁘게 묶어놔야 신발도 더 이뻐 보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다고요. 해산물 라면 하나, 갈비탕 하나, 제로콜라 하나, 그리고 여기 어울리지 않는 카페라떼 하나. 으이, 내 취향인데. 난 다 먹을 수 있지. 밥도 다 먹었고 마지막으로 씻기 전에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거 빨 거예요. 어떻게 카드키로? 아 카드키로 열리는구나. 하신 분이 매일 그거 생각난다. 예전에 네이처 리커블리 광고 찍을 때 우리 그 풍선 따라간 거. 갑시다. 머리가 지금 더듬이 같다구. 후딱 씻어야겠어. 오케이, 닦을 준비 완료. 지금 시간은 12시 30분. 머리를 일부러 다 안 말렸어요. 바닷바람의 향기를 머리에다가 담아와서 그대로 자고 싶어서. 오늘 하루는 여기서 이만. 바이바이. 와 진짜 대박이다. 어 빛에 불안 보여.
이제 부산에서의 마지막 날입니다. 갈 준비. 갈 준비합시다. 쉬고 오겠습니다. 이곳은 여러분, 도영이 추천 맛집입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언제 와봤는데? 여기 앞에서 찍을 때 사시는 분이 맛집이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비빔 수제비요. 비빔 수제비요? 비빔 수제비 하나, 칼국수 하나 이렇게. 아, 그리고 또 추천 하나랑요. 예. 바로 말씀드릴게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땡초 해물 부추전입니다. 어때요? 내가 한 것 마냥. 드디어 왔다. 되게 시원해 보인다. 비빔 수제비 with 육수. Let's go. 난